그 뒤에 갈치입니다. 그 봉투 안에 그 나무젓가락 한 점 먹어봐. 일로 와. 갈치. 자, 일단 먼저 하나 먹어보고 맛 평가. 저것만 딱 잖아. 무마. 어때요? 고소해. 고소해요? 계속 씹을 수록. 입에 들어가면은 리액션이 나와야지. 아니, 씹을 수록 고소해. 씹을 수록 고소하고. 어머. 이게 갈치예요? 저기 젓가락이. 저게. 이건 씹을 수록 고소해. 매하고 먹어야 맛있어. 원래 갈치는 초단 거라. 된장에 참기름 조금, 네, 마늘 조금. 안녕하세요. 부부가 바다입니다. 오늘 통영에 왔어요. 통영 갈치 선상 낚시를 왔고요. 이번에 저희가 갈치 낚시를 와서 그만큼 잡았어요. 이번에 지역방 동생들이 갈치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지역방 동생들하고 같이 이래 동출 나왔습니다. 한 1시간 20분 정도 나왔고요. 이제 지금 푹 내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리 잡고 해가 지면은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선을 해야 돼. 이렇게 대가리 사선, 이렇게 사선 버리고 뱃살 있죠. 네. 뱃살 이렇게 잘라내. 이렇게 그럼 뭐 요런 식으로 되잖아 형상이. 네. 예? 그러면 딱 눌려 가지고 칼 조심하고 살살 움직여야 되네. 이렇게 너무 두껍게서 벌려서 얇게. 최대한 얇게. 예, 최대한 얇게. 요런 식으로 얇게, 요렇게 얇게. 상관 이거 붙여서 장갑쓰세요. 예? 얇게. 예, 얇게 써야 내가 설명해 드릴게. 얇게 쓰는 이유가 있어. 자, 이라고 이 남죠? 그냥 버리지 말고 딱 잘라. 동가리. 자, 이거를 집어하고요. 이거 집어하고 버리고. 요걸 말려야 돼. 요거를 그냥 버리지 말고 잘라가지고 집어하게 버리고. 자, 요거 있다. 그럼 요거를 사선으로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하나, 세, 작은 거는 세 동가리. 세 조각에서 네 조각 나와요. 요렇게 길게. 예? 요렇게. 꽁치 미끼는 여기 꼽는 게 아닙니다. 위로 꼽아야 돼. 밑으로 꼽지 말고. 자, 등에서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요렇게 요렇게만 딱 해요. 요렇게. 자, 그거는 지금 50m 그래 하고 나와요. 여기 이쪽으로 날리네. 살짝 졸려보세요. 살짝 졸려가지고 자기가 딱 물수준을 찾아야 돼. 물수준 찾아야 돼. 아직 해가 안 돼갖고 연습삼아 하고 있어요. 갈치 수심층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메다에서 했어? 네? 몇 메다에서 했어? 52메다가 23메다예요. 입질이 있어?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쭉 펴지면 그것도 있다 그랬으니까. 세게 올려도 돼. 올릴 때 감이 와. 아, 어? 도시락 안에 지금 왔어 왔어. 오, 좋아. 소리가 좀 커서 한번 들어줘. 쳤어 쳤어. 오, 사이즈 했다. 요리 이걸 딱 들고 있어. 바닥 찍고 딱 들고 있어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입질 딱 찢는 반박하잖아. 그럼 딱 그걸 반납고 그럼 그만들어. 사서 올라다가 딱 어느 순간 이제 입질 딱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 수심을 딱 보고 있어. 자기야. 응? 배웠어? 못 배웠어. 바닥을 찍고. 응. 이거 속도를 한 이 정도로 맞춰. 응. 이 정도로 맞춰갖고 그냥 쭉 올려. 올리다가 입질이 오는 부분 그 구간에 수심을 확인하고. 그러다가 먼저 입질 없으면 액션을 좀 줄 때는 올리 속도 놔두고 나 적킹을 해주고. 네. 이걸 팔락팔락팔락 하면 주무는 게 이런 식으로. 50m 와, 입질 왔어. 몇 미터예요? 50m. 네? 50m. 오, 좋아. 오, 막 박어. 오, 사이즈 좋다. 젓갈치. 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요. 입질. 몇 메다? 42m. 잘하고 있어요. 아, 좋아. 톡톡 치고 있어. 선장님이 손목 보라고 이래 들고 하자. 안 돼, 힘들어. 손목 보라고 이래 들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꼬랑지 어디 갔노? 꼬랑지 떨어졌어. 왔어? 오. 상시. 느낌이 좋아. 오우, 사이즈 좋다! 오우, 좋아, 좋아. 30. 오우, 사이즈 좋다. 떨어? 뭔데 이렇게 가져 보네? 삼치야? 아우 삼치야 삼치. 삼치가 까불었어. 공주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왔다. 몇 메달에서 왔어? 25. 25? 오늘 저번보다는 입질이 지금 아주 감사해요. 딱 한번 먹고 툭 치고는 그냥 물고 있는 스타일이 많네요. 그래서 툭 치면 일단은 한 번씩 폭킹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우씨 오래간만에 왔다. 이게 뭐야? 오 사이즈 괜찮아. 아이씨 왜 이런게 나오노. 사이즈가 별로 안 커. 어, 그거 크다. 오. 오이. 물고 가만히 있어. 잘 올려. 털리지 말고. 오, 사이즈. 사이즈들이 다 괜찮아요. 사이즈. 사이즈가 아주 엄청 크네. 미끼 따먹힌 것 같아. 어우 사이즈 좋다. 오늘 갈치회를 여기 왔으니까 우리 저희가 갈치회를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선상에서 잡은 갈치로 갈치 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는 비늘에서 꼬시 맛이 나와요. 일단 살이 되게 일단 고소한데 된장 찍어 먹어야 맛있는데. 휴지를 일단은 비닐을 한번 뺏겼어요. 아니 형수한테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이거 된장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할 시간이 없었다니까 오늘.
깔치는 이걸 빼야 됩니다. 잡수려면 심이 있죠. 하얀 심. 요거를 먹으면 배탈 나요. 요거. 요걸 잘 빼야 돼. 예, 이게 심이 이걸 잘. 한 마리만 쓰면 되나? 네. 맛만 볼 거니까 한 마리만 쓰면 돼요. 사선으로. 이 안에는 짧게 쓰는 맛을 써요. 이렇게 쓰는 맛. 갈치입니다. 봉투 안에 그 나무젓가락 한 점 먹어봐. 일로 와. 갈치. 자, 일단 먼저 하나 먹어보고 맛 평가. 저것만 딱 잖아. 무마. 어때요? 고소해. 고소해요? 계속 씹을 수록. 입에 들어가면은 리액션이 나와야지. 아니, 씹을 수록 고소해. 씹을 수록 고소하고. 어머. 이게 갈치예요? 저기 아니 저기 젓가락이. 뭐게? 이거는 씹을 수록 고소해. 내하고 먹어야 맛있어. 원래 갈치에는 소량보다 된장에 참기름 조금, 네, 마늘 조금. 숱한 맛이 있는데 맛있다고요? 씹을수록 고소하냐. 나도 30년 전에 먹었어. 안 하고 하고 있어. 너무 맛있어. 안 하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안 하고 아니야. 하고 아니야. 맛이. 아니야. 식감이 안 하고 좀 그 맛이 있어. 있어. 살짝 맞죠? 비리지 않던데. 하나도 안 비린데? 안 비려. 네. 이거는 고소해. 생물을 하나도 안 비려.